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18 기념 헌화식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이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8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교우회장님을 대신하여 김인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규직 사월혁명고대 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길성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정호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석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우진 교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년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구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회장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인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직 사월 혁명고대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석주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교수의회 의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년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구 총학생회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상 7분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재호입니다.
영원한 활화산 같은 자유를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거를 펼쳤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4월 18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4.18 고대생 의거 58주년을 기리기 위해 4.18 기념탑 앞에 모여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18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직접 의거에 참여하신 선배님들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4월 혁명 고대 박규직 회장님, 또 고대 총학생 회장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석주회장 이인영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8년 전 고대생들의 분노와 희생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주화의 열망을 터뜨렸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이자 결의의 정성이 뭉친 대학이었기에 고대생들이 외치는 소리는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었고 마침내 다 함께 4.19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의 신념과 공선 사후의 일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전국 곳곳에서 모은 기금으로 웅장한 석탑을 세운 대학입니다. 보성전문학교의 교과인 눌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것을 펴기에 쓰리로다 부리로다 이 힘과 이 생명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어떤 대학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려대학교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진리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세운 전통과 교육 철학은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직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정신으로, 기질로, 학풍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4.18이 왜 고대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의 인재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고대의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전통을 심어주었고 그렇게 비판과 저항 정신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부터 60만세운동, 항일운동의 수많은 고대인들이 온몸을 바쳤으며 4.18로 불붙은 반부정과 민주투쟁의 흐름은 한일외교 반대 시위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져서 우리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선배들의 자유, 정의, 진리를 위한 고귀한 전통을 21세기에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논술을 폐지하고 심층 면접과 학생부를 통해 잠재력 있는 원석을 발굴하는 입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간부서도 입학처라는 이름 대신에 인재발굴처로 그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교육과 점수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학생 대신에 개척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강한 학생, 공감 능력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고대 인재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또 신입생들에게는 모두 자유, 정의, 진리라는 새로운 교환 과목을 만들어서 모두 듣게 했습니다. 지금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진행되는 SK미래관에서는 21세기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BBC 다큐멘터리와 같은 강의를 자유정의 진리에 대해서 미리 보고 와서 함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학문의 진리와 그 탐구 과정까지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본관을 배경으로 해서 호상이 바로 제가 보는 쪽에 왼쪽에 있고 4.18 기념탑이 이제 더욱 두드러지게 외관과 더불어서 학교의 커다란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대강당이라고 하는 육강당도 원래는 허물고 여기다가 SK미래관을 지으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중간에는 넓은 하나 플라자가 생기면서 거기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아주 고색창연한 대강당으로 다시 변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장학금 학생 간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얻은 성적순으로 주지 않는 최초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할 시간을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해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나가는데 등록금은 해결이 되지만은 생활비가 없고 비행기값이 없는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했던 여유가 없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지평을 넓힐 기회를 선물하는 그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의 장학금에서 나눔과 배려의 장학금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씨앗들로 학생들이 4.18의 정신을, 고려대학교의 전통을 이어받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불의에 항거하는 제2의 4.18이 발생한다면 제일 앞장서 달려갈 사람들은 바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리더들이 지금 여기 고려대학교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가 민족의 대학, 더 나아가서 글로벌 대학으로 사회적 책무와 학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4.18 의거 58주년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인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회장께서 준비해 주신 인사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4월 혁명교대 고대 박규직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어거 5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는 4.18 어거가 도화선이 되어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한국 역사와 사회에 기여한 수많은 역할 중 가장 상징적이고 빛나는 일이 바로 1960년 4.18 어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어거를 통해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은 한국 사회의 보편 정신으로 확산되었고 민주화의 길을 개척하는 디딤돌이 되면서 오늘의 선진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4.18 어거 일주기를 맞이해 세운 이곳 4.18 기념탑 비문에서 고 조지훈 선생께서는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4.18 어거는 우리 고대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화산으로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4.18 어거의 주적이었었던 선배님들의 용기는 깨어있는 지성의 표상이자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 후배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혁명고대 교우님들께서
4.18 어거 실록 보급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면서 4.18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4.18 어거 58주년을 맞이해 엄숙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교의 발전과 어거 주역 선배님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대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규직 사월혁명고대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대 4.18 의거 58주년 헌화식을 이토록 뜻있게 주관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과 학교 당국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외빈과 선후배 고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8년 전 1960년 4월 18일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을 뛰쳐나간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오늘 이렇게 이 기념탑 앞에 서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무릇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는 4.19 혁명이었고 그 4.19 혁명의 선봉에는 고대의 4.18 의거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의 고대생들은 선배들이 이룩한 4.18 의거에 대해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이 고대의 4.18 의거는 보성 전문과 고대의 오랜 전통과 기질의 발로였으며 1905년 개교일의 반세기 이상을 면면이 이어온 독립과 자유의 쟁취를 위한 저항의 교풍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그 교풍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성 전문과 고대의 교가와 교호 그리고 응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고대의 그 교가에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눌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것 벽에 쓰리로다 부리리라 이 힘과 생명을 이란 구절은 그야말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양이요 정의의 정신입니다. 둘째, 입술엔 제호를 외치는 교호입니다. 이 교회는 19세기의 세계적 독립운동가, 자유주의자, 혁명사상가 등 4명의 실존인물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암울한 식민지 지하에서 보존 선배들이 숭상하고 지향했던 표상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셋째, 고대의 교과에 뚜렷이 반복적으로 각인된 자유정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고대의 영원한 심벌입니다. 넷째, 맹어는 금지로도 풀을 먹지 않나니 한 고대의 응원가의 구절입니다. 이상 네 가지가 바로 고대 4.18 의거를 있게 한 교풍의 핵심이며 오늘의 고대 정신의 진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4.19 혁명 이후에 전국 각 대학이 빠짐없이 어느 대학이나 혼란과 분쟁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우리 고려대학은
학교, 교수, 학생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화합의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좋은 기록이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평가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고대생들은 이 같은 고대의 자랑스러운 교풍과 고대 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시대 정신으로 의연히 시국에 대처하며 선배들의 빛나는 정신 유산을 올바르고 바르게 또 계승하고 갖고 나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축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혁명고대 박규호직. 네, 다음은 이인영 석주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박규직 선배님 그리고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이학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다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거듭 감사와 존경의 인사드립니다. 4월혁명 58주년의 시간입니다. 고스란히 민주주의의 시간이며 또 민족 고대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맞아 먼저 가신 4.18 선배 영령들 앞에 삼가 머리 숙여 존경과 추념의 마음을 올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4.18혁명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제1차 시민혁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 열정과 투어는 우리 결의의 가슴에 불멸의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3.1 독립운동과 해방 그리고 분당과 단독정부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넘어서는 근대 정신의 본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대 정신을 잉태해낸 시발점과 같았던 4.18혁명은 민주주의의 시원이었고 우리 고대는 4.18 정신으로 인해 바로 그 행동하는 민주주의, 민족 지성의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1960년 4월 18일 우리 고대는 독재를 향한 분노와 용기로 바로 그 4.18혁명의 선두에 서서 불의에 항거하며 압제의 장막을 찢어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맥과 같은 고대 정신은 고대인들의 심장에 담겨 아침 햇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4.18의 정신만으로도 민족의 동량이 될 수 있었고 고대인이란 이유만으로도 경제사회 발전의 역군들로 과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대 깃발은 다시 유신의 어둠 속에서도 반독재 민주화의 횃불이 되었고 학살의 침묵 앞에서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시대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신은 제2차 시민혁명이었던 6월 민주항쟁의 큰 강물줄기 속에서도 빛날 수 있었고 마침내 제3차 시민혁명으로 우뚝 솟은 촛불혁명의 바다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4월은 다시 오고 민주주의의 봄은 깊어지지만 아남의 언덕에 물드는 진달래 철쭉의 붉은 빛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천지를 뒤흔든 4월의 역사가 지금도 활화산처럼 전진하기 때문이며 그 한가운데 오직 고대 정신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18 58주년을 맞아 다시 고대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정녕 모든 기득권에서 자유로운가, 정의를 외면한 채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진리의 샘 앞에서 정직한가. 4.18 영령 앞에서 고대 정신이 더 빛나고 더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960년 출정 당시의 선언문을 김태구 총학생회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해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앉지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어찌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의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 걸기하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58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